혹시 추석 때 해외여행 가시나요? 앞으로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올 때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 언제부터 하냐면요, 오는 금요일 밤 12시부터입니다. 이 이후에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 현지에서 한 PCR 검사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왜 폐지하는 거냐면요,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. 이미 우리 국민의 45%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는데요, 이렇게 생긴 자연 면역과 또 백신 접종까지 고려하면 해외 유입으로 코로나가 크게 확산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, 이렇게 본 겁니다. 또 국내에 들어와서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해외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었고요. 그리고 4분기부터 계량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데 뭐가 더 좋아진 거냐면 BA.5 변이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일단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먼저 접종할 계획이지만 2차 접종까지 마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.